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은 뱀띠입니다. 특히 뱀띠 중에도 이제 청사라고 해서 푸른 뱀의 해인데요. 뱀띠 해를 맞이해서 제가 각 띠별로 아니면 태어난 생일별로 해서 종합적인 운세라기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각 태어난 생일별로 간단하게 운세를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남성과 여성은 사주의 기운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어서 남성, 여성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2025년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담전화 나와 있으니까 이사 문제 관계된 풍수라든지 개인적인 운세 사주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어떠한 생일을 갖고 태어난 사람 말씀드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갑자부터 해서 마지막 개 일주까지 60개가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0개 중에서 빨갛게 표시된 갑자, 을에, 정에, 기에, 신에, 개에 이렇게 지금 6개 생일을 갖고 태어나신 분 이미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혹시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분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 아시는 분이 여기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보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 왼쪽에 보면 갑자일주 밑에 갑술일에 태어난 생일을 갖고 계신 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살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일이 갑술일에 태어나신 여성분들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태어난 연도나 태어난 달, 이건 상관없이 오직 자기가 태어난 날, 날의 일주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갑술일에 태어난 여성은 갑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목에 기우는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을사년은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목은 잡초, 풀, 뭐 담쟁이 넝쿨, 칡넝쿨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목 입장에선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목은 큰 나무 우람한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목을 칭칭 감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봐야 자기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갑목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을목이 자기 자신을 칭칭 감아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런데다 이게 겁재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뭐 괜찮기는 해요. 근데 자기가 보통 신강한 사주에 또 을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불리하겠죠. 하지만 사라는 것은 뱀띠를 나타내긴 하지만 화의 기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밝음, 뭐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는 식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운을 나타내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라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갑술 일주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태어난 날에 돈복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생재운이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보는 일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돈, 뭐 재물로 연결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 갑술 일주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해본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그래서 일단 재물의 운기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을목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경쟁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을목은 뭐 자기 친구,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 형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형제, 오빠나 동생,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를 주고, 또 경쟁자가 생기니까 자기의 돈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 겁재의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사와 뱀띠는 여성한테는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 자식이 배우자 자리하고 사슬 원진 기문살이 생겨서 남편과 뜻하지 않게 자식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불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사나 개인 영업하는 여성은 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전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가 조금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움직일 때 서쪽과 북서쪽이 좀 좋습니다. 방향적으로. 그렇지만 뭐 북쪽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북쪽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갈등 이런 게 증가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좀 많이 늘어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또 금전운은 좋기 때문에 일단 그거 위에 가족 문제라든지 남편, 자식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좀 이겨내고 극복해서 25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술일주 남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점도 많아요. 다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갑술 자체가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여성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만 역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 경쟁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때 조금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자나 매매운 이런 것은 뭐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겁재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서 계약서라든지 매매 이런 거할때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평소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애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갈등이 굉장히 증가하는 한 해입니다. 심지어 남성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증가하고 이혼까지 생길 수도 있고 미혼자는 애인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잘한해 견디시고 잘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전운은 대체로 좋아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 친구, 돈거래 신중해야 됩니다. 남성들은 뭐 하면 그래 뭐 의리 찾고 뭐 하다 보면 돈도 이렇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겁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자, 금전, 매매, 거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주의는 해야 되는데 가급적 상반기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승부를 보기보다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좀 승부를 봐라. 다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방광, 전립선 이런 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남성분들. 60, 70대, 50대만 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에 재물운이 들어오고요. 직업적으로는 서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5년 갑술일주 남성이나 여성분들 좋은 한해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